중학교 이렇게 생각구나. 진짜 못쓰겠네. 노래 튼다. 아, 다시. 여러분은 지금 녹초가 된 두 여대생을 보고 있습니다. 너무 힘들다.
제가 어디 가려고 화장하는 건 아니고요. 룩북 언박싱 영상을 찍으려고 화장 중입니다. 처음이에요. 이렇게 영상 찍으려고 화장하는 거. 찍자마자 바로 또 다 지워야 되는데. 이따가 또 밤에 필라테스 가는데 저 운동할 때 화장하고 가는 거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. 왜냐면 땀도 땀이고 어차피 화장 다 무너질 텐데 오히려 화장했는데 그렇게 땀 빼는 것도 안 좋고 그래서 영상 다 찍고 필라테스 가기 전에 싹 지울래요. 룩북 영상을 찍고 나면 제 방 상태는 이렇습니다.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룩북 영상을 찍을 때 카메라 각도를 맞추기 위해 높이를 맞추기 위해 이렇게 교재들을 쌓아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핸드폰을 두고 찍습니다. 되게 왜 이렇게 우프냐 이거. 너무 맛있어. 오우야.
생각보다 너무 맛있는데? 너무 맛있어. 그래도 먹는 거 따지면 안 비싼 거 아니야? 이렇게 먹으려면 다른 데서 10만 원 필요해. 엄마 이거 그냥 다지면 돼? 아이가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자르면 돼? 대충 듬성소 이렇게 이렇게 잘라 다 해갖고 언제 하나하나 이렇게. 네 알아서 할게. 그냥 해주는 대로 먹어. 오늘의 요리사 님을 모셨습니다. 앞머리가 너무 길었나 봐. 그냥 알아서 넘어가네. 이마가 짧아진 거 아니었어? 난 이마 원래 좁은데? 다 좁아진 거 아니었어? 뭐 여기서 싸우자는 건가? A few moments later. 아, 아이고. 엄마, 배경도 왜 이렇게 못해? 엄마가 좀 어느 정도 해야 찍든지 말든지 하지. 엄마가 왜 싫어? 엄마랑 계속 손잡자. 손잡자.